시작합니다! 아, 너무 쉽지 않다!
얘만 이기면 될 줄 알았는데. 고마워, 고마워. 자, 그러면 오늘의 게임을 도와줄 진행요원 나와주세요. 뭐야?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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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요원이다. 나야, 나. 아빠라고. 이 사람들 오징어 게임이 진심이야. 회사도 안 가고. 자, 그럼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졸라의 선택은. 5만원은 내꺼야! 첫 번째 게임 뭔가요? 자, 첫 번째 라운드는 쌍쌍바 정확히 반으로 나누기 게임! 왔다. 쌍쌍바? 오징어 게임 원때 달고 나가면 2는 쌍쌍바구만. 오. 그럼 뭐야? 0이? 0이 아니에요? 0이? 0이? 오징어 게임의 진심이야! 쌍쌍바 뜯어주세요! 정확하게 일자로 갈라야 되는 거죠? 네! 정확하게 반을 가르지 못한 사람은 영희에게 총을 맞습니다. 너무 거대해요! 아니, 갈리면 점수 받는 거예요? 잘 가른 사람은 1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제한시간 1분 30초 시작! 아, 입냄새야. 아, 지급하게 돼요! 뭐야? 아, 나 정확히 반응을 잘랐어. 뭐야? 나야! 아이씨, 모르겠다. 과거 많이 간다. 감아줘. 감아요? 감은 다음에 이걸 왼손 엄지로 딱 잡고 있어. 네. 그다음에 뒤로 돌려. 이게 뭐야?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말아줘야 돼. 이렇게 해서 잘 짱짱하게 말아줘야지 팬이가. 짱짱하게? 이게 뭐야? 핸드폰 게임으로 해. 이성 탈락시켜요. 아니야. 곰팽이. 안돼. 이게 라인에 맞게 감으면 되는 거죠? 라인에 맞게 감으면 되는데 이게 짱짱하게 잘 하는데 너무 짱짱하게 하려다 보면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거 어떻게 이거? 감는데 시간 다 간다. Nope.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올릴 수 있네. 너무 해봐야겠다. 도전했어. 제가 되겠습니다. 6차 이겼죠? 너 못하지 않아요.
저랑 1대1로 해서 이기는 사람 제 1점 드릴게요. 뭐? 뭐 일단 해야지 그럼.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 1대1로 도전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럼 셋이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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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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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손에 감았다! 야, 손에 감았다! 야, 손에 감았다! 나도 그러면 새끼손가락에 한번 감아서 파워를 낼 수 있게. 야, 형제 대결이다, 형제 대결. 야, 형제가 아니라 형제다. 하나, 둘, 셋이요! 돌려주세요. 어, 졸라 심한다. 졸라 심한다. 아, 이게 생각해서 너무 자신감 부렸다. 마은아, 기다려라! 야하!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이 종이들 뭐예요? 자, 3라운드. 앞에 옛날 딱지들이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똑같지. 아! 들어. 아, 네 얼굴이 들어, 들어! 자, 각자 20장씩 챙겨주세요. 어? 이거 에이미. 호정이 형. 아홉. 그다음 어떻게 해요? 서로 대결해서 딱지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최종 승리자입니다. 어떻게 가져가는 건데? 아니야, 그렇게 막 뺏고 이러면 안 돼.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아. 뭔데? 에이미랑 나랑 게임을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몇 개 걸까? 다섯 개 걸어. 그럼 다섯 개씩 까는 거야. 다섯 개씩 까라. 요 위에 포개! 이거는 파워 게임이라고 해. 1988년도 서울올림픽 그때쯤에 엄청 재밌게 했었거든? 이 형 몇 살이야? 형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형 몇 살인지 아시는 분? 승현이 이 형 몇 살인지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조용히 해! 자!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건 퍼야, 퍼. 해서 어? 뒤집어진 만큼 가져가는 거야. 와! 그다음에 너 차례인 거야. 너 차례. 있는 팀이 자신 있어! 아니, 있는 팀은 상관없어. 몇 장 걸 거 일단, 몇 장. 네, 일단 다섯 장. 다섯 장. 다섯. 오케이.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녕, 에이미. 가위바위보. 안녕하세요. 뻑! 아, 에이미가 1등이야. 어, 딱지 불쌍해. 퍽! 뭐야? 아, 뭐야? 근데 뭐야? 지금 퍽! 크게 뭐야, 크게 뭐야? 야, 잠깐만! 이거 오징어 게임 2에서 이병헌 배우랑 임시완 배우랑 이정재 배우랑 이러고 있는 거야? 저희 얼굴에 그거 좀 입혀주세요. 이정재 배우 좀 입혀주세요. 어, 난 안 입혔는데 난 똑같이 생겼으니까. 네? 어? 새벽이, 새벽이. 송새벽이. 송새벽 배우가 죄송해. 죄송합니다. 자, 나 한다. 아싸! 와! 야, 아무도 못 가져가냐? 두 개 가져갔어. 아, 불안해. 역시 하늘은 나의 편. 아,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번에 다 나온 것 같아. 자, 갑니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바로 끝낼게요. 아까 좋았어. 아니 뭐 혹시나 싶어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 이렇게 한 다음에 펄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 어, 방금 한 거 아니야? 한 거 나와, 차단이. 오케이, 오케이. 몇 장, 몇 장, 몇 장. 자, 그러면 15장으로. 오케이. 15장이요? 어. 어, 우리 끝내자. 자, 가수들. 몇 장이에요, 습? 나 많이 남았지. 양심 컷해요. 여기서 만약에 진짜 자신을 속이면 나중에 자식 수화시 담았어요. 바위, 바위, 뽀! 바위, 뽀! 뽀! 나이스! 뽀! 잘한다. 이거 진짜 오징어 게임이야? 임시완 배우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지금. 아니 임시완 배우 여기서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없어. 오! 어 뭐야? 아 이거 이거 받지 뭐야? 아 이거 아니야 이거는 아, 낙이야 나 여기 낙이 이거 낙이 나 이거 나는 욕심 안 부리고 위에 친구들만 그냥 갈 생각이야. 바람을 위에만 딱 쳐가지고 꼭 위에 친구들만 가져갈 수 있다. 하나 둘 셋. 아 아!
같아. 씨. 진짜. 아. 아이씨. 우리 갈매기 말래요. 갈매기 다 가져가게. 한 번. 갈매기 모여서? 그러면 이 하나로 이거 다 가져갈게. 자, 갈매기 모여서 한 장으로 끝납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이스! 한 장으로 모든 딱지 다 걸고. 뭐야? 붙었어요, 붙었어. 야, 자 이번 게임은 한국의 전통놀이인 쿵쿵따입니다. 쿵쿵따 한국 전통 게임이라고. 자 그럼 시작해주세요. 야 그럼 오징어 게임 2에서 진짜 쿵쿵따 나올 수도 있는 거네. 겁나 웃기겠다. 자 그럼 가시죠. 게임 스타트. 이번에는 3점을 걸고 하겠습니다. 나이스! 오케이, 어제 할 수 있네. 이거는 진짜 엄마가 큰 아량을 베푸셨고, 와 이거 문방구에서 볼 때마다 설레던 건데. 나 근데 궁금했어. 나는 1등은 없다라고 생각했어. 호기 씨 한번 나보고 봐서. 1등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딱 호기 씨 해결되겠네. 나는 4등 위로 뽑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1등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들? 네. 오늘도 안 돼. 씨요. 진짜 안 될 놈은 안 돼, 될 놈 돼.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 자 그러면 누구부터? 세 개 다 동시에 뽑자. 아 동시에? 세 장씩. 제발 한 번에 나와라. 공개해주세요. 네. 5등? 5등 아 꽝이다. 아 5등. 아 어렵네. 오빠 잠시나 또 세 장. 아 나올 때까지 하는 거야? 그걸 안 내고 한다. 너무 재밌는데. 실리소 갈게요. 아 5등? 5등? 오. 아 다 5등이야. 와 나 3등 나왔어. 이거 5등. 다 5등 나오는 사람 뭐 있지 않을까? 올 5등인데? 야 근데 이거 진짜 오징어 게임에서 하면 진짜 웃기겠다. 그치 100명이 100명이 고고고 갑니다. 빠빠 잠시만 5등. 2등 나왔어. 나 2등. 우와 나 2등 처음 봤어. 3등 사람. 우와 태어나 처음 봤어 2등. 5등 나 2등 처음 봤어. 2등 다음 뽑기 출발. 오징어 게임 2에서는 임시한 배우가 하는 거지 이걸. 음악 난다! 음악 누가 켰어? 네 여기서 제주가 왔네. 오징어 게임에서 만약에 나왔으면 그 사람들은 진짜 총을 맞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진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도 네. 연기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연기해서 오케이 진짜 메소드로? 진짜 메소드로. 저는 사실 이 딱지를 만들던 사람이 밖에서 이렇게 햇빛에 비춰보면 알 수가 있어요. 1등 종이는 약간 빛깔이 달라요. 뭐 이거예요. 아니 뭐 준비했었냐고. 대사가 왜 이렇게 스스러워. 알겠습니다. 오득 오득
들어가! 너 밖에, 밖에서 지금 뭐야? 밖에서 지금도 있어. 도둑, 도둑 출신. 유명한 도둑 출신. 어, 소리 듣는다. 저기 소리 듣는다. 어, 소리 듣는다. 소리 들어. 금고 열어요? 저기 소리 들어. 남자들의 마음을 많이 훔친. 하나도 못 훔쳤다. 와. 오들. 오들. 다들 달라. 밖에 지금 밖에. 밖에 지금 뭐야? 밖에 지금. 지금 뭐라고 했지? 어! 할아버지! 내가 몇 개 뽑았지? 끝났어요. 무서워! 아, 빨리 뽑아야지. 여기서 만약에 1등 나오면 내가 1등이야.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 안돼! 안돼! 다가오면 얘 죽여버릴 거야! 어디? 자, 밖에 지금 카페! 카페, 카페 냄새, 카페! 카페지만? 카페, 카페, 카페! 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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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랑 겹치잖아요! 거기 다른 거 해봐! 너무 부담되잖아! 나 뭐... 여기에? 그러겠죠. 와, 1등이 진짜 있었어. 아, 네, 네, 비켜주세요. 어, 어. 놀러 갔어, 자식. 너다. 야하. 자, 드란드메가 야생야군 오징어 게임 2. 우승자는요, 쓰. 박수다! 자, 박수 쳐! 전랭이 박수. 와, 아, 부럽다. 아니, 근데 우리가 유치한 게임들 시즌 2에 나오면 진짜 재밌겠는데? 진짜 재밌겠는데? 확인해보자. 엄청 대박이지! 진짜. 확인해보자! 언제 나오는데? 한 달 남았나? 24년 내년이라는데? 24년? 확인하려면 1년 남았네? 야, 어? 너무 멀었다! 너무 멀었다! 우와! 이거 솔직히 댄스 쳐야 돼. 댄스 이거 한쪽 볼까?